계속해서 한국 문학이 남쪽으로 증가하고 있고 문학상도 받고 있고 리뷰도 많이 받고 있었어요. 문학 한류 도입기에서 문학 한류 성장기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열몇 권 신청이 왔는데 작년에 200권이 넘었어요. 해외 출판사에서 한국 문학 작품 저작권 계약을 먼저 하고 저작권 계약을 했더니 선인세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번역원의 신청권이 200건이 됐습니다. 작년이 넘으면 추세를 쭉 5년까지 매년 17%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따지면 몇 년 지나면 1년에 300종 정도가 출판됩니다. 제가 아까 신경숙 씨가 2만 달러를 받을 때 놀랍다고 했죠. 근데 지금 한국 작가 중에 선인세 2만 달러 이상 받는 작가가 손가락으로 10손가락 정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들이 등장합니다. 조남주 씨의 82년생 진지영은 일본에서만 20년간 한강 작가의 79년 같은 경우는 세계 16개월로 보급되는 16개 나라에서 번역 출판됐는데 그 책 판매량은 20년간 실제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있고 계속해서 한국 문학이 양쪽으로 증가하고 있고 문학상도 받고 있고 리뷰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문학 한류 도입기에서 문학 한류 성장기로 이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장기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라는 게 뭐고요? 성장기로 진입이 끝나고 나면 더 무섭게 증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도식화해보면 한국 문학은 이제 해외 속에 130년이죠. 100년이 넘는 해외 속의 역사도 있고 한국 근대 문학 자체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쌓으면서 이제 세계 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계 문학 시민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더 이상 주변부의 문학이 아니라 세계 문학의 일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한국 문학의 소개를 한국 문학의 세계화라는 말 대신에 세계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이라는 말을 제가 쓰지 않았고 말씀드린 거. 국내 나온 웹소설들이 웹툰화 되기도 하고 웹툰 자체도 해외 네이버나 카카오의 해외 플랫폼에서 이게 많이 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장르 문학에 해외 진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웹소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두 번째는 웹툰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웹툰까지는 못했지만 지금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서 이게 만화 중에서 좀 예술성 있는 그런 규모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서 그냥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AI 번역이 무섭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예술계측 번역은 그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AI 번역의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뜻을 정확하고 표준화해서 번역하느냐가 AI입니다. 근데 예술계측 번역은 얼마나 창의적이고 다르고 새롭게 느껴지느냐. 이 차이 이해하시겠어요? 이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현재와 같은 AI의 변화 발전의 속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발전될지는 아무도 몰라.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정리해 드립니다. 결국은 인간과 AI가 동등한 공동으로 같이 협업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다는 것입니다.